순식간에 사라진 소시지를 찾는 듯한 몽이. 진짜 약간 동네 아줌마처럼 보여요. 애기 바지 주머니에 관심을 보인다. 네. 여기 들어있나? 네. 저기 뭐 냄새가 나? 이거 육포 하나 먹을까? 육포 갖고 다녀요. 아이고 바지. 누가 개관이랄까 봐. 동물농장 PD들의 필수품 육포를 몽이한테 하나 건네는데. 어머 이렇게 순한 개를 봤나. 육포 하나 주니 더없이 착한 표정이다. 아이고. 그러게요. 아니 그런데 이런 개가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그런데 녀석 먹으라고 준 육포를 왜 그런지 뱉어버린다. 그건 나름 최고급 육포인데 침만 발라놓고는 그냥 쳐다만 보고 있다. 아니 달라고 보챌 때는 언제고 왜 주니까 안 먹는 건지. 먹고 빨리 또 달라고 하죠.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 지키고 있는 거예요? 네, 몽이는 간식을 줘도 저렇게 바로 먹지 않고 항상 저렇게 지키고 있더라고요. 네? 먹는 걸 주면 무조건 지킨다는 몽이. 먹고 싶어서 시선은 고정. 연신 입맛을 다시면서도 마치 이웅종 소장님이 기다려 한 것처럼 그림의 떡 바라보듯 엄청 먹고 싶지만 참고만 있다. 효정님.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먹을 걸 지키고 섰을 땐 근처에 누가 다가오기만 해도 난리법석을 피운다. 와 식구든 누구든 그 누구도 안중에도 없다. 그냥 있는 대로 까칠하게 굴며 주변을 경계하는 몽이. 네, 처음에는 되게 잘 먹었었어요. 근데 한두 달 정도 전부터는 저렇게 줘도 먹지도 않고 지키고만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녀석은 그저 먹성 좋은 그런 녀석에 불과했다. 밥이든 간식이든 가리지 않고 주는 대로 깨끗이 먹어치우던 식신 몽이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먹을 건 옆에서 군침을 꼴깍 삼키면서도 도통 먹을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지키고만 있으니. 원래 잘 먹는데요. 시간은 흘러가고 육포를 지키느라 몽이도 점점 지쳐가는지 눈꺼풀이 무거워져 간다. 힘들어 보여요. 아이고. 그래도 입맛은 계속 다시네. 육포야, 나만 믿어. 너 오빠 믿지? 아? 결국 육포를 곁에 둔 채로 몽이 잠들어버렸다. 그러나 주변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바로 깨는 몽이. 육포를 지키느라 깊이 자지도 못한다. 아니 이럴 거면서 후딱 먹어버리지 그냥. 이럴 때는 이제 한 사람이 유인하면 한 사람이 이제 그 안 볼 때 시선 회피했을 때 딱 집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놔두거든요. 손을 쓰지 않으면 거실을 지나다니기도 어려운 만큼 식구들은 이럴 때 합동 작전을 펼칠 수밖에 없다는데. 네, 그러니까요. 내가 어떻게 지킨 육포인데 어디 갔어? 육포야, 엄마 여기서. 육포야, 아빠 여기. 육포야, 내 자기 육포. 그때 사라진 육포를 찾던 몽이의 눈에 뭔가가 포착됐다. 아이고, 아까 안 보이게 잘 치워뒀어야 하는데 급한 마음에 조금 어설프게 올려둔 것이 화근이었다. 육포를 발견한 몽이. 녀석의 집착은 상상 그 이상. 물불 안 가리고 아주 온몸을 날린다 날려. 조금만 더. 떼낼 수 있어. 조금만. 저 들어갔어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자 자리를 옮겨보는데. 무리한 점프를 계속 시도하다가 지쳤는지 결국 포기하고 만다. 엄청 상심한 모양. 포기가 빨라서 좋은데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